세미 자취방이요. 다 내셨어요? 네. 그리고 이거 청소기랑 이거 짐이랑. 아, 이사 준비? 지금 거기가 싸웠대요. 네. 상속방에서 지금 나갔고. 나갔다고? 그래서 지금. 네. 누가? 그래서 길석이가? 길석이. 네. 제가 웨딩 촬영 일이 들어왔어요. 뭔데 뭔데? 아, 웨딩 촬영 하나 들어와가지고. 응? 웨딩인데 그냥 나 혼자 찍을 것 같아. 혼자 하는 거야? 그럴 것 같은데? 남자 모델에 대한 뭐 얘기가 딱히 없는데. 꽃하고 해가지고 여자만 찍어서 스튜디오 샘플로 찍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촬영인 줄 알았었고 근데 이제 현장 가니까 아 여자 혼자만 찍는 게 아니라 오늘 남자 모델도 같이 찍을 거다. 준성이한테 그 사실을 알렸죠. 아, 나 오늘 혼자 찍는 줄 알았는데 남자 모델도 있더라. 가짜 신랑이지만 같이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스튜디오 샘플로 쓰는 거거든요. 이제 준성이는 거기에 좀 화가 난 거죠. 결혼을 할 거면 자기랑 할 건데 왜 다른 남자랑 그렇게 웨딩을 올리는 것처럼 꾸며서 사진을 찍냐. 그게 아무리 일이라도 메이크업을 다 마치고 이제 촬영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 그 촬영 들어가면 나랑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마. 그 당시에는 좀 무시하고 촬영을 강행을 했어요. 이제 촬영 끝나고 와보니까 카톡으로 막 한 20통, 30통이 와 있더라고요. 촬영 들어갔나 보네. 넌 진짜 끝이다. 헤어지자 이런 식으로. 그거 어떻게? 아니 하루 전날 헤어지자고. 내일 당장 집에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저는 이미 이삿짐 센터도 불러놨고 짐도 다 싸놨는데 근데도 이제 만약에 집에 들어가서 오랜 기간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더더욱 돌이키기가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더 나아가기 전에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이잖아요. 우리도 내일 촬영인데. 아, 근데 얘가 너무 그런 거에 예민해가지고 진짜 너무 죄송해요. 신경 끼쳐드려서. 참. 제발. 아, 이게 무슨 상황이죠 지금? 제발 동거해. 이대로 끝인가요? 아, 동거해. 제발 동거해. 이상해.